김진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져 있는 1등 부동산에 여기는 7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 있고 건물주에게 원래는 작년,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. 작년 12월 달에 모든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부동산 사장이 주변에 한 100여 곳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다고 합니다. 그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여기가 아마 공장 단지니까 어떤 업체에서 한 1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던지 아니면은 100여 정도의 원룸이죠. 이 뒤에 보이는 원룸처럼. 그럼 하나에 한 20개 정도 있다 그러면 보통 다섯 건물 정도를 사겠다.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러니까 갑자기 불과 얼마 전에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룸의 물건을 찾았다라는 거는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거를 살 계획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. 아니면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한 100여 정도 명이 묵을 수 있는 그런 100여 채의 원룸을 구해달라.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곳에서 정보가 나온 정보입니다. 이거는 뭐 거짓 정보가 아니라 그런 정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지금 이곳에서 최소 2년 이상 있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건물주께서 이 건물을 2년 전에 매입을 하셨을 때 이 1등 부동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. 아,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. 네, 여기서 들어온 다 정보입니다.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가 바로 이 김모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. 김진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져 있는 1등 부동산에 등기 우체국에서 날라온 스티커 두 개가 내용 증명하고 등기 스티커가 두 개가 붙어 있다.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. 중소기업 은행에서 이렇게 1등 부동산에게 등기를 보냈고요. 그 다음에 어제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. 내용 증명. 네,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. IBK 시티은행,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뭔가 날라온 거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싫어하네. 이거가 며칠 거야? 2024년 1월 거고요. 12월 거예요. 2023년 12월 거. 그러니까 12월 거 1월 밖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을 싫어한다라는 거를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. 1월 달 거고 이건 12월 달 겁니다. 그러니까 야씨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거야. 6년 전에 여기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를 하셨던 분이 제보 전화가 왔는데 6년 전에도 조선일보만 받고 문재인 대통령 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. 이 배후 세력이 누군지 그 다음에 자꾸 민주당을 엮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. 우체통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안내문 같은 거를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6년 전에도 그 조선일보만 보고 정치 얘기만 하면 극도로 사람이 변했다. 얌전했던 사람이 정치 얘기만 했을 때 돌변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고요. 최은순 땅도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. 최은순의 땅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는 지을 순 없죠. 찾아봐야 되겠죠. 네,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 되는 분하고 같이 이곳에서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.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 김모 씨와 배우자와 함께 이곳 부동산에서 같이 업무를 봤다. 네, 거기까지가 오늘의 정보입니다.